자, 여기는 로든 부스고요. 어떤 분이 연주를 해서 들어보시죠. 아, 유명한 분이라는데 토마스 림이래요. 굉장합니다. 와, 굉장한 분. 아하. 근데 어떻게 이걸 로든으로 왔네요. 와, 로든 기타 사용하시니까. 원래 콜린스 시그니처 가지고 있는 아이. 아하. 파크우드. 아하. 아이, 파크우드하고는 좀. 파크우드 무시하는 발언이 아님을 어기라도 공개적으로. 아, 큰일 날 뻔했네. 네. 파크우드 좋아요. 많이 사주세요. 저희도 팔고 있어요. 저희는 로든은 안 팔고 있죠. 네, 파크우드 만세. 아, 기타가 픽가드 같이 밑에 앞에 타격기 하는데 앞부분 저 커더웨이 밑에 부분에 나무 덧대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부분을 타격하시네요. 야, 기타 저 브릿지 밑으로 기스난 거 보이세요? 기타 저렇게 쳐야 돼요. 예. 기타는 저렇게 치는 게 맞는 겁니다. 막 그냥 대박 막 쳐야지. 기타 천년 만년 칠 것도 아닌데. 자, 스피커는 보스 에런 모델 2. 아, 에런 모델2 너무 갖고 싶어요. 아, 집에 한 대, 매장에 한 대 이렇게 두면 얼마나 좋아. 아, 진짜 대박이네. 자, 로든 부스는 제가 좀 이따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 Thank you, thank you. $10 CDs. You're really hungry, right? 완전 귀여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저런 딸을 안 주셨을까요? 아, 정말. 실제로 딸을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이제 로우든 다른 기타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미인이시죠. 네. 자, 로우든 관계자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로우든 기타는 저는 이제 스트럼 위주의 연주를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로우든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사실 관심도 그동안 별로 없었고. F50 베벨 모델입니다. 네. 하나는 오른쪽은 싱커 레드우드 탑 위에 아프리칸 블랙우드 주급판이에요. 자, 음악 감상하시면서 들으시죠. 왼쪽 모델은 시더의 월넛이고요. 오른쪽 모델은 싱커 레드드의 아프리칸 블랙우드 탑이고요. F50 베벨. 베벨이 들어있네요. 요거는 보이시죠? F35 베벨이고요. 로든 40주년인가봐요 올해가. 피에르 벤슨 시그네이처 모델도 있습니다. 혼드라스 마호가니, 혼드라스 로즈우드 축구판에 에드론 덕스 프로스 탑이네요. 플랫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케빈 라이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미니 기타인데, 이쁘다. 사고 싶다. 아, 참, 겁나네요. 기타 사장이 이렇게 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본인이 살려고 하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데. 팬 프렛 옵션 보이세요? 프렛이 꺾여 있어요. 네. 시더의 축구판은 코아네요. 코아 무늬도 굉장히 화려하네. 자, 그 다음은 리차드 톰슨 시그네이처예요. F35C인데 A4개짜리 레드 시더의 지리코텍. 와우.
미니 기타인데 아 이쁘다. 네, 이렇고요. 저쪽에도 여러 기타가 있는데 저기는 저 관계자분들이 이쪽 계시고 하니까 네,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번 계속 감상해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명함이나 이런 것도 좀 외워져 있고요.